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생은 다시 소풍을 갈 수 있게 됐고 대학은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캠퍼스 낭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동시 송현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단체로 줄넘기도 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지난 1월 이 학교와 바로 붙어있는 태권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당시 이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서 줄 서서 대기를 하고 교직원들도 방역을 하고 이게 언제까지 또 얼마나 확산될지 모르겠다 그런 심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일단은 뭐 일단 다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또 나갈 수 없는 것도 학원을 나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수검사까지 받으며 두려움에 떨었던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변화가 시작되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기쁘고 빨리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고 소풍을 가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지난 5월부터 이미 전면 등교를 시작한 경북의 학교들은 학교 밖 체험 활동과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능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체험 활동은 당분간 재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위드 코로나 기조에 발맞춘 경북형 교육 회복 방안을 오는 4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격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러닝 등 미래형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명이 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대학들도 대면 수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2년째 비대면 위주의 수업만 받았던 20학번 대학생은 남다른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비대면이었다 보니까 교수님들 얼굴을 이제 화상 채팅으로밖에 못 봤는데 이제 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동기 친구들이랑 아니면 선배님들, 후배님들이랑 이제 MT 같은 것들도 가보고 11월 말에는 이제는 대동제 축제가 진행되고 안동대학교 구성원들이 모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많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캠퍼스 낭만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돌아오기를 학생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